자, 당시 특감 반원은요,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이 따른다. 그들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던 바로 특감 반원이 이거 조국 수석이 무마시킨 거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수행비서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비위 사실이 명확한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재수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지금은 있는데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에서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 자녀 유학비,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만이 자체 비위 감찰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이게 무마가 됐다는 겁니다. 윤건영, 김경수 등 현 정권 인사들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연락, 금융위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감찰 도중 잠적, 금융위 사표, 국회와 부산시 부시장까지 지금 가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께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또 하나의 팩트는 조국 장관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에 보고되기 전에 이 유재수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서 비위감찰을 세 번 정도 비위감찰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용두삼이. 실제로 이분은 이제 뭐 부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인데 어쨌든 행시 출신이고 행시 35회 행시 출신이고 재경부를 거쳐서 뭐 이랬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노 대통령 수행비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 쪽의 인맥들하고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 쪽이 부산 쪽의 인맥들이니까 훨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생겼고 방금 얘기했듯이 김경수 등과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돌이켜보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뭐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올해만 해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저런 사람이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좀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고 금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총애를 받게 될 수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방금 이제 김도범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당시 특감 반장만으로서 저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윗선인 말하자면 백은우 비서관이나 조국 수석이 관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은 이제 백은우 뭐 사실은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본인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정수석실 구조가 또 말하면 노정권과의 관계 구조가 자연스럽게 조국 말하자면 백은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강력하게 현재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천 조카의 공소장 내용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 내용 살펴보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펀드 투자 방식까지 합의했다. 2017년 5월이죠.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 돼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오천 조카에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검찰은 이와 관련돼서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조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시했다는 것. 그리고 정경심 거명 서류 파기를 오천 조카가 지시했다는 것. 정경심 이름 들어간 건 다 없애. 2019년 8월 14일 조국 조카가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국 조카는 압수수색 나올 수 있으니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지워라. 검찰은 공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재를 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그 컴퓨터 그래픽에 삭제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다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